네, 지역사회의 빅 이슈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분석하는 김민욱의 기자 콜럼보 시간입니다. 예, 콜럼보 김 기자, 오늘 예. 어떤 주제를 집중 추적하고 왔습니까? 예, 이 부산의 대표적인 집창촌인 네. 속칭 해운대 609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한국전쟁 이후부터 60년 넘게 자리하던 이 집창촌이 이제 곧 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먼저 철거를 앞둔 609 일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빨간 의자, 한 짝만 남은 검은 구두, 때 묻은 곰돌이 인형. 폐허 같은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 보면 곳곳에 빨간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이 문이 닫힌 가게 안에는 고지서만 잔뜩 쌓여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파란 지붕들로 채워진 이곳은 한때 부산의 대표 성매매업소들이 밀집한 해운대 609입니다. 미관을 해친다며 커다란 화분으로 가려놓았는데 국내외 관광객들은 아직도 이런 곳이 있다며 깜짝 놀랍니다. No, because when I think about Korea, I didn't think about prostitutes or something like that. So I don't even know that there is this kind of place. 관광객들 입장에 보면은 그 꼭 성 문화가 아직까지 잔재가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는 그런 부분도 빨리 잔재가 없어져야지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을 닫고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철거가 확정된 곳은 빨간색 스프레이로 철거 표시를 해뒀습니다. 609 일대 호텔 개발 추진은 이미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개발업체가 23곳 필지 땅을 지주들로부터 사들였는데 보상 등의 절차가 마무리돼 지난달 건축 허가가 나면서 호텔 건립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올해 3월 15일 건축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지하 5층, 지상 38층, 연면적 42,000 제곱미터로 해가지고 생활 숙박 시설로 이제 건축하게 된 예정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60년 넘게 부산 현대사의 어두운 그늘로 자리 잡았던 609는 이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홍등과 609가 정말 폐허처럼 변했네요. 그동안 10수년쯤 된 것 같아요. 된다 안 된다 말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철거되는 건가요? 네,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 부지 매수도 됐고 또 이제 보상 절차가 마무리돼서 이제 공수표로 끝났던 네. 예전 상황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 대목에 좀 궁금한 거 하나 생겼어요. 이게 609 이게 명칭은 이게 어디서 유래된 건가요? 보통 이제 해운대 집원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확인을 해보니까 네. 아닙니다. 이제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네. 이 일대에 미군부대, 미 육군구 수송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육군구 수송부대가 네. 이 동백섬에서 네. 하역한 이 전쟁물자인 탄약을 장탄일원에 있는 탄약고로 네. 수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네. 야, 이거 저기 해운대에 미군 부대가 있었다는 걸 이 사실을 아는 부산 시민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싶습니다. 그 부대 이름이 육군구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진 보니까 저기 아마 저 뒤가 달맞이 고개인 것 같은데 그 앞에 지금 저 있는 게 군부대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창 LCT, 해운대 LCT가 네. 지금 건립 중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후에 미군 부대 주변으로 네. 윤락업소가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의 네. 육군구가 자리 잡게 됐습니다. 왜 육공구가 되느냐 하면 바로 이 바로 옆에 육공구 미 육공구 수송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냥 육공구 육공구 한 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게 대대 규모가 있었으면 뭐 상당한 인원이 있었을 텐데 원래 그러면 그 위치에 지금 있는 위치에 육공구 저 집창촌이 자리 잡 있었던 건가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 네. 최초에는 해운대 해수욕장 이제 솔밭이 있는 곳이 있는데 송림공원에 원래 있었던 그 일대, 말이네요. 예, 바닷가 판자집 형태로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59년에 이제 네. 태풍 사라우가 부산을 네. 핥히면서 네. 그 판자집들이 모두 철거가 됐고 이후 지금의 해수욕장 입구로부터 네. 500m 떨어진 지금 이 장소에 육공구가 자리하게 됐습니다. 예, 태풍 사라가 워낙 그때 뭐 무시무시했으니까 아마 판자집들이 그때 다 날아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러면 미군들이 떠나고 나면 사라져야 될 텐데 어떻게 계속 남았어요? 근데 미군들이 네. 철수한 이후에 근데 오히려 확장이 됐거든요. 네, 어떻게? 이게 1960년대부터 1970년대 네. 초까지 이때가 가장 뭐 이른바 절정이었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당시에는 뭐 이른바
토끼라고 부르는 율량 네. 여성이 있었는데 50여 개의 업소에 네. 무려 200여 명의 여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 미군이 떠난 자리에 네. 한국 군인 또 뭐 해운대를 찾는 청년들 네. 또 당시 산업화 개발 초기여서 이 접대 네네.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네. 이런 이유로 해서 수요가 오히려 확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60년대 초에 산업화가 시작될 때 접대 문화가 개발됩니다. 특히 해운대는 울산공단, 온영공단이 생겼고 부산이 산업화되면서 공장들, 기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손님들의 수요를 여기서 충당한 거죠. 김 기자, 야간 취재도 나갔다면서요. 밤에 그럼 완전히 불이 꺼져 있던가요? 예, 영업을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보기 위해서 네. 한번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네. 함께 보시죠. 어둠이 내린 609 방거리입니다. 609 성매매업소에 불이 켜진 곳이 단 한 곳도 안 보입니다. 사람들의 발길도 거의 없습니다. 5, 6개월 전까지 두세 곳이 끝까지 남아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난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구보건소에서 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한 정기 건강검진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가지고 예. 건강 이제 성격검사를 했었는데요. 이게 성매매가 불법이 되면서 그 모여서 검사하는 거에 이제 경찰 단속이나 뭐 이런 것들을 두려워 해가지고 예. 안 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미군 부대원들에 대한 접대로 인해서 시작됐던 609 그 여성들에 대한 기록은 어떤 여성들이었던가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예,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젓가락처럼 메마른 몸매, 네. 또 박제된 웃음, 짙은 해장. 흔히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율락 여성을 상징하는 부분인데요. 네. 네. 이 여성들은 이렇게 손님들을 기다리는 모습들이 처연해 보였다고 합니다. 60년대 이후 이곳을 거쳐갔던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또 동생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을 팔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절이었던 것은 분명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절을 우리가 또 그 일을 미화할 수는 또 없는 것이겠고요. 이 609가 우리 부산 문화에 남긴 흔적들도 있다면서요. 예, 그 부분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이게 그 5천여 장의 LP판을 수집한 한국해양대 명예교수인 박명규 교수를 통해서 네.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609와 관련된 음악이 무려 한 20곡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대표적인 걸 한번 찾아봤더니 네네. 1989년 발매된 이한식의 방 깊은 해운대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당시에 이제 해운대 609 그 여인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방송 윤리 심의에 걸려가지고 이 표현이 삭제됐다고 합니다. 그 판을 만드는 게 거기에 609가 분명히 들어있었답니다. 있었는데 그거를 방송협회에서 좌절돼가지고 그 가사를 바꿔가지고 그 여인으로 바꿔가지고 그래 불렀다고. 원곡에는 609의 여인이라고 표기가 돼 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심의를 통과 못하니까 그 여인으로 이렇게 바꿔서 노래를 네. 부른 거군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발매된 곳은 더 이상 이제 609라는 가사를 들을 수는 없고요. 네. 또 다른 노래도 한번 찾아봤는데, 네. 바로 이제 1969년에 발매된 김상국 씨의 해 돋는 집이라는 또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영화 감독, 임권택 감독, 네. 또 신은경 배우가 주연했던 창이라는 영화 있는데, 네. 이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음악은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네. 위로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그 사람들의 그 희망을 이제 삶의 기운을 갖다가 돕기 위해서 그 불렀던 노래였는데 그런 노래들은 주로 이렇게 보면은 다 묻히기 마련이거든요.
사람들이 더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네, 콜롬버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집창촌 육공군은 6.25 전쟁과 또 우리 고도 성장의 시기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접대 문화가 그 자양분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해운대 뒷골목의 밤을 붉은 등으로 물들였던 육공구가 이제 우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